지금부터 모셔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도쳐도 못하면서 사람이 있었다. 앞이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너 약속이나 반듯 돌아가는 길을 지워. 가수도 왔고 품바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. 근데 그래도 또 제 시간이 또 있으니까 저는 이제 품바 퇴진합니다. 아, 유튜브를 좀 많이 보셨구나. 그러니까 근데 맨 얼굴은 또 처음 보시잖아, 그죠?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회자로서 그리고 제가 제 노래와 함께 이렇게 모셔드리는데 앞에가 앵콜이 나왔기 때문에 노래는 여기서 끝을 내려고 그래요. 뒤에 또 나왔으면은 어떻게 좀 한번 더 해볼까 했는데 앵콜 가슴이 말 안 해. 앵콜 감사합니다. 야, 참 어쨌든 진지들 많이 드셨죠? 그저 밥 잘 잡수고
화장실 잘 가고 잠 잘 주무시면 그것도 이상 보약이 없답니다. 그러니까 마음껏 소화시킬 수 있으면 마음껏 드시는 게 좋겠어요. 아셨죠? 어쨌든 오늘 저희 푸른목장에 오신 분들 어쨌든 재미있게 힐링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도 드려야 됩니다. 제가 본명이 원래 윤찬입니다. 제 노래는 폼나는 인생이라고 노래까지 있는데 왜 품발하게 됐느냐? 딱 하나입니다. 노래를 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한 채가 없어졌어. 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밀다가는 완전 진짜 거지 되겠다 생각해서 미리 집 한 채 없애면서 바로 거지로 바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닉네임이 품바 태진아로서 저도 팬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래도 보기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도 뭐 팬분들이 더러더러 또 오십니다. 혹시라도 이 태진아 팬카페에 가입하실 분이 계신다면 간단합니다. 엄청 쉬워. 다음 카페 딱 들어가셔서 태진아만 치면 돼. 그러면 바로 제 카페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억지로 오는 건 아니고 들어오실 분들은 아니 또 그 안산서 또 오셔가지고 암수 한 번이죠. 바로 우리 호박이 굴러라라고 우리 저 팬분 중에서 최고 연장자신데 사실 솔직히 저는 남자 팬이 많아요. 묘하죠.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너는 기지배처럼 곱상하게 생겼대. 그래갖고 여자 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여자 팬 환영하니까 우리 남자가 많습니다. 부부. 주로 저희 팬카페에는 부부가 많아요. 부부. 부부가 많기 때문에 부부에다가 남자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 안산서 일부러 올라오셨습니다. 자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를 띄워서 태진아 선배님 노래는 아니지만 태진아 선배님이 작사 작곡한 거 여보라는 노래 한 곡 더 모셔드리고 좀 괜찮으면 좀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 순서로 연결되는 걸 미리 하셔야 됩니다. 노래 끝날기 전에 막 끝나면서 앵콜을 해야지 끝나고 난다면은 말장구당입니다. 아셨지요? 예. 태진아 팬카페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? 들어갈게요.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씨. 아 누님이구나. 그래요. 자 그러면 여보라는 노래 한 곡 더 보시겠습니다. 차렷 경례 파 헤 가지 말아요
잘 될라는 모르지만 그래도 정용이가 상봉이라는 노래 한번 찾아봐요. 상봉, 상봉이라는 노래 또 듣고 또 어디 또 가셔야 돼. 팬카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, 얼른 들어오셔 옥순이 엄마. 아, 그래 그렇지 길지 엄마 옆에 앉아. 그럼 난 다 알아. 이제 이름을 다 알아가지고 아니 옥순이 엄마도 오셨네. 그래 다 알고 있지.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다 알아, 이름을. 다 알기 때문에. 어디 들을만 하세요? 예! 다시 한 번, 함성 한번 질러주시죠. 박수! 함성! 예! 야, 이제 태진아도 이제 고생 끝났네. 사실, 솔직한 얘기로 제가 노래를 한국대에 가지고, 그놈의 폼난 인생이라는 노래를 한국대에서 결국은 지금 거지가 돼서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야 진짜 노래 한 곡 띄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. 그래서 가수분들 심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. 근데 한 가지 좋은 게 또 있어. 네. 누가 보증서다는 소리를 안 해. 야 그거 하나 좋대. 분발하니까 그 내가 이제 그 노래 밀고 다니던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밴 타고 다니면서 건방을 떨고 다녔잖아요. 그때 이제 돈이 많은 줄 알고 막 돈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그러는데 딱 품바로 이제 전향을 딱 하고 제가 이 모습 갖고 있지 또 태진아 모습 갖고 있지 거기다 태진아 모습까지 갖고 있으니까 아 저 새끼 진짜 거지된 거 맞네 하고 돈 빌려달라 소리를 하네. 야 참 좋아. 오히려 거꾸로 거지돼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돈을 지금 보면 알지만 이렇게 남자분들이 저한테 주는데 야 쪽팔리게 여자분 한 분이 없네. 살다 살다 또 이런 꼴도 있네. 누가 누님들 중에도 하나 한 분 없어? 예? 야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 죽었다고 나도. 원래 거기가 특석인데 원래 만 원짜리 자리인데 그걸 그냥 오늘 공짜로 줬는데 말이야. 배추한다. 아니 남자분들은 필요 없고 배추한다 준비했어 누님? 그럼 준비해야지. 그래 이제 나도 예. 여성 팬분한테 한번 받아봐야지. 맨 남자분들한테 한번 받으니까 그 좀 기분이 좀 그래. 아휴, 어디서 오셨어? 중전마 집에서? 누구 때문에 오늘 저 아 금숙이 때문에 오셨구나. 아 그래요. 오늘 저 품바를 이제 전향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입문할 박금숙 씨라고 또 왔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요번 노래는 제가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상봉이라는 노래 한번 나갑니다. 차디언 경례
이번 남북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. 안 보면 보고 싶어
사랑을 해보고